안녕하세요. 리본 공룡 리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지개 오반디로 예쁜 리본을 만들었을 때이 가운데 장식으로 주판알 크리스탈 볼을 장식을 해줬었는데요. 오늘 이 39짜리 크리스탈 볼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몇개 만들어 봤는데요. 이 중에 사이즈가 지금 이 사이즈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이거는 지금 살짝 무지개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요 크리스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자, 낚싯줄은 저는 3호짜리를 이용하고 있어요. 자, 3호짜리를 39 같은 경우는 저는 한 80cm 정도 낚싯줄을 재단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자로 80cm 정도 재단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시고 다시 감아 놓으실 때는 이렇게 여기다가 걸어 두시면 풀리지 않아서 좋아요. 30개가 필요해요. 주판알 비트 30개 준비했고요. 여기 바닥이 너무 환해서 바닥이 흰색이라서 낚싯줄이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을 흰색을 치우고 이렇게 크리스탈 볼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낚싯줄이 보이시나요? 낚싯줄이 있고요. 제가 색깔이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사이즈가 좀 작은데요. 제가 컬러 비즈로 이렇게 39 볼을 만들어 봤거든요. 이거를 만드실 때 다소 헷갈릴 수 있어서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하면서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거하고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비즈 4개를 껴주세요. 하나, 둘, 넷, 이렇게 4개를 이렇게 4개를 연결하셨으면 나머지 하나를 이렇게 연결하시고 크로스로 이쪽 끝과 저쪽 끝을 서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세요. 자, 그리고 이 끝을 같이 잡고 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중간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5개의 비즈가 이렇게 보이죠. 이 부분이 바로 이 초록색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두 번째가 이 빨간색인데요. 하나, 둘, 셋. 세 개를 넣어주시고 또 마지막 하나에서 크로스를 해주실 거예요. 자, 이 부분 이렇게 해주셨으면 한쪽에 세 개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넣어주셨으면 하나, 이렇게 세 개를 넣어주셨으면 네 개째 크로스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크로스로 쭉 내려오시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모양이 되세요. 자, 지금 크로스로 여기에 크로스로 되어 있는 거고요. 처음에 다섯 개를 중심으로 하나의 비즈에 이렇게 다섯 개의 링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이 비즈도 다섯 개의 링이 생겨야 되고 얘도 다섯 개의 링이 생기고 얘도 다섯 개의 링이 생기면 되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크로스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옆으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 다섯 개의 비즈 그 중에 옆으로 한 칸을 가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옆으로 한 칸을 이렇게 가주세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낚싯줄을 당겨 보시면 이렇게 됐을 때 낚싯줄에는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 여기에 또 다섯 개가 이렇게 모양이 잡혀지려면 이쪽 낚싯줄에 두 개를 껴주시고요. 나머지 하나로 또 교차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다섯 개를 넣어주셨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이렇게 네 개가 세개 끼고, 나머지 하나에서 크로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초록색이랑 이렇게 방금 통과를 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그네 개의 크리스탈 중에 하나를 옆으로 통과하면서 두 개를 넣어주시고 하나로 또 교차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살구색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 두 개를 넣어주시고 하나로 교차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통과를 해서 왔으면 이쪽 낚싯줄에
두 개를 넣고 나머지 하나로 교차를 해볼게요. 이쪽 낚싯줄에 두 개를 통과하고, 두 개를 통과해주고 나머지 하나로 교차를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 기본적인 다섯 개의 크리스탈 비즈는 여기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처음에 기본 틀이고요. 지금 이렇게 만들었고, 자, 이렇게 빨간색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살구색 부분을 지금 한 건데요. 살구색 부분을 해서 돌아왔으면 또 기본적인 다섯 개의 별 모양 크리스탈 중에 또 옆으로 한 칸을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 기본적인 틀에서 한칸또 옆으로 가주세요. 이쪽으로 나온 낚싯줄을 요거 하나 있는 것을 통과해 주세요. 요 옆으로 통과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낚싯줄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살구색이 지나왔고요. 그 다음은 흰색인데 하나, 둘, 두 개의 흰색을 끼고 하나로 교차를 해 줍니다. 자, 두 개, 두 개를, 둘,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로 교차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교차를 해주세요. 그러면, 짜잔! 처음에, 자, 보시면, 처음에 이 다섯 개의 크리스탈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왔죠. 자, 그 다음에 또한칸 옆으로 가야 되겠죠. 이 흰색이 지금 되신 거고요. 또 기본적인 크리스탈 다섯 개 중에 한 개를 통과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보이시는 크리스탈을 하나, 두개 끼고, 그리고 검정색 하나로 교차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기본 틀 다섯 개 중에 또 옆으로 한 칸.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요. 바닥 부분에 지금 이렇게 양쪽이 조금 올라와 있죠. 이 바닥 부분에 이쪽으로 나온 이 낚싯줄을 기본 틀 크리스탈 다섯 개 중에 또 하나를 옆으로 통과시켜서 연결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 옆으로 한 칸, 이렇게. 자, 이렇게 왔죠. 그러면 이 검정색 부분, 자, 기본 틀 초록색에서 검정색 부분 하나, 둘, 그리고 나머지 하나로 또 교차를 해주실게요. 하나, 둘, 그리고 하나는 교차. 이렇게 나머지 하나는 교차를 이렇게 교차를 해주세요. 이렇게 교차. 자, 그러면 거의 반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가운데 다섯 개를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또 이쪽 부분으로 기본적인 틀, 이 크리스탈 다섯 개 중에 옆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옆에 기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기본적인 틀, 크리스탈 하나 옆으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쪽으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쪽 기둥하고도 연결을 해 줘야 돼요. 이렇게 올라오는 기둥, 그러니까 이 크리스탈에 한번더 지금 다섯 개를 다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세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낚싯줄을 봤을 때이 낚싯줄, 서로 연결된 이 낚싯줄에 모두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개만 끼면 이렇게 다섯 개의 고리 모양이 되겠죠. 그럴 때는, 자, 기본적으로 초록색 다섯 개에서 시작했고, 빨간색 세개 끼고 하나 교차, 그 다음에 옆으로 또 통과를 시켜주고, 그리고 살구색 두개 끼고 하나 교차, 흰색 두개 끼고 하나 교차할 때또요 옆으로 연결시켜줬고요. 또두개 끼고 옆으로 연결하고, 검정색 하나에 교차. 그 다음 지금 한 게, 자, 옆으로 연결했고, 처음에 만들었던 요 빨간색의 기둥. 올라가는 부분과 이쪽으로 나온 낚싯줄이 쭉 빨간색까지 통과해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는 바로 이 하늘색 비즈처럼 두 개를 통과시켜 주세요. 두 개를 통과시켜 주실 때 하나를 끼고 하나로 교차를 해 주십니다.
하나를 끼고 하나로 교차를 해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면, 자, 다섯 개로 고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세 개가 있는 거잖아요. 자,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하나를 넣고 하나로 교차를 해주시면 되세요. 하나로 교차를 해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차를 이렇게 해주시면 짜잔. 이렇게 타원형의 이렇게 가운데서 보시면 별 모양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옆에도 보면 다섯 개의 고리가 이렇게 늘려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신 거예요. 이렇게 당기면 약간 이렇게 타원형으로 오그라들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보시면 하늘색, 이렇게 하늘색 두 개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옆으로 한칸 가주시는 거예요. 옆으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원 모양이 될수 있어서 새로운 걸 끼는 게 아니고 옆으로 한칸 낚싯줄 방향을 따라서 한 칸을 가주세요. 여기 빨간색에 연결을 하면서 노란색 두개 끼고 하나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부분이 어디냐 하면 하늘색을 지금 마지막으로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온 상태인데, 그 옆에 이렇게, 이게 지금 하늘색이라면 바로 옆에 있는 여기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라면 바로 옆에 있는 이 비즈에다가 이쪽 방향에 있는 낚싯줄을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시고요. 노란색 부분 하나, 두 개를 끼고 하나를 연결을 해 주신 거예요. 교차로. 자, 노란색이라 생각하시고 두 개를 넣어주시고요. 두 개를 통과시키고, 하나, 둘, 두 개를 통과시키고, 하나로 교차를 해주십니다. 자, 노란색 세개 중에 두 개는 통과를 시켰고, 하나는 이렇게 교차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교차를 시켜줬더니 또 다른 다섯 개의 고리 모양이 생겼어요. 자,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시면 노란색 하나, 둘, 이렇게 하나로 교차를 해준 상태죠. 옆으로 낚싯줄 기존에 있는 고리 빨간색 통과했고, 두개낀 다음에 노란색으로 교차를 해준 상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빨간색을 그대로 낚싯줄 연결을 이쪽으로 해주면서, 이번에는 빨간색을 통과하면서 그 옆에 하나 더 살구색까지 연결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 하나를 새로 껴주고 또 파란색 하나로 교차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를 보시면 이 노란색에서 지금 이렇게 교차가 된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빨간색이 되는 거고, 이 부분, 이 크리스탈이 빨간색이 되는 거고요. 이 크리스탈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살구색이 되는 거죠. 빨간색과 살구색. 자, 빨간색과 살구색 방향이 이쪽으로 나온 낚싯줄을 이용해서 빨간색 부분 크리스탈을 통과했고요. 그다음 살구색 부분 크리스탈도, 빨간색 부분은 이렇게 통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살구색 부분 크리스탈, 살구색 부분 크리스탈도 이렇게 잡고, 살구색 크리스탈도 이렇게 통과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지금 세 개가 통과가 된 상태죠. 이렇게 세 개가 통과됐고, 지금 이 파란색 하나는 새로 껴주고 또 하나의 파란색은 교차를 해주십니다. 자, 하나는 파란색이다 생각하고 하나는 그냥 통과해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파란색 하나는 교차를 해주십니다. 파란색 하나는 통과를 했고요. 또 파란색 하나는 이렇게 교차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 파란색이 다 됐다면, 지금 이 파란색의 교차점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살구색 부분에 하나를 통과시키시고, 기존에 있는 흰색에 통과를 시켜주시고, 새로운 보라색 두 개를 넣어주시는데, 하나는 그냥 통과하고 하나는 교차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살구색과 흰색 부분을 먼저 방향이 같은 쪽으로, 이쪽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살구색과 흰색이 바로
요 고리에 있는 요 부분과 요 고리에 있는 요 부분이죠. 이렇게 잡고 같은 위치에 있는 자, 여기 살구색 부분에 크리스탈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살구색 부분에 크리스탈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흰색 부분이 되는 크리스탈에 이렇게 통과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당기셨을 때또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살구색과 흰색을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을 하나는 넣어주시고 하나는 통과를 해주실게요. 자, 보라색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또 하나는 교차를 해볼게요. 보라색 부분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 넣고 이렇게 하나 넣어서 교차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지금 보라색 부분 여기에 지금 교차가 되신 상태고요. 이제 끝으로 흰색과 검정색. 흰색과 검정색 통과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통과를 해주시고 새로이 빨간색을 하나는 넣어주고 하나는 교차를 해줄게요. 자, 흰색과 검정색 부분이 어디냐면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흰색 부분이고 이 부분이 검정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향이 이쪽 방향의 낚싯줄로 자, 흰색 부분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 여기가 검정색 부분이 되니까, 이 검정색 부분에도 이렇게 넣어주실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흰색과 검정색 부분에 통과를 다 해줬으면, 그 다음 빨간색 하나를 통과해주고, 빨간색 하나는 교차를 해주십니다. 자, 이제 비즈가 3개가 남았죠. 자, 빨간색 하나는 여기서 빨간색 하나는 통과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빨간색 하나는 교차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교차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다 돌아왔으면, 여기를 잘 보시면 지금 비즈는 하나가 남았고 거의 다 완성이 된것 같은데 여기 가운데가 뻥 뚫려 있죠. 자, 이렇게 마지막을 잘 보시면, 제가 지금 빨간색을 하나를 넣었고, 빨간색 하나로 교차를 한 상태입니다. 요 교차된 거에서 지금 하나, 마지막 컬러가 틀린 게 뭐냐면, 요 핑크색 부분, 연한 핑크색 요 부분인데요. 어떻게 했냐면, 요쪽도 4개고, 요쪽도 4개예요. 요 가운데 5개짜리 연결이 되어 주는 건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자, 요게 지금 교차가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할 부분이 지금 없는 건데요. 자, 어떻게 하시냐 하면, 물론 요거 하나가 교차가 돼야 되겠죠. 어떻게 하시냐면, 여태까지 기존에 연결해서 또두 개를 연결하고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이 낚싯줄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부분을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먼저 다 통과된 부분에 연결을 동전처럼 해주시는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색을 하나는 통과했고 하나는 교차한 상태라면 지금 이쪽 방향의 낚싯줄로 검정색과 하늘색과 노란색을 통과해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와서 교차가 되실 건데요. 세 개를 끼면 지금 이 낚싯줄에 세 개를 연결해서 오면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이렇게 이쪽에 있었던 낚싯줄인데요. 세 개를 하나, 둘, 세 개를 통과해서 왔더니 이렇게 보면 이 낚싯줄에는 지금 네 개가 있는 거죠. 반대쪽도 네 개가 있고요. 자, 여기서 바로 요 핑크색에 해당되는 요 크리스탈을 서로 교차를 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30번째 크리스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차를 해주시면, 자, 당겨볼게요. 자, 짜자자잔. 이렇게 당겨서 오게 되면, 짠!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다섯 개가 되고, 여기도 다섯 개가 되죠. 이게 교차됨으로 해서 양쪽에 네 개씩 돼 있던 부분이 이렇게 다섯 개의 고리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그란 39의 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물론 이렇게 통과를 해갖고 와서 이쪽 낚싯줄과 함께 만나서 못본 다음에, 본드로 붙여서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냥, 이 낚싯줄을 길게 한 이유가, 계속 통과를 해주시면 굳이 매듭을 짓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이렇게 한쪽 낚싯줄을 잡고, 한쪽 먼저 이렇게 계속 통과를 해줄 거예요. 자, 한쪽 낚싯줄을 좀 잡고, 이쪽으로 먼저 통과를 될수 있으면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돌면서 연결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될수 있으면 이렇게 다섯 개의 고리 모양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통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모양도 예쁘게 살고요. 자, 이렇게 비즈를 계속 통과를 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통과를 해주시면 되는데, 또 반대쪽도, 이게 지금은 이렇게 만지면 모양이 막 이렇게 뭉그러지고 이러는데, 여러 번 낚싯줄이 통과가 되면 단단해져서 모양도 유지가 잘 됩니다. 동그란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잘 되는 걸볼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은 만질 때마다 이렇게 무너지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통과를 해 놓으면, 자, 이렇게 나왔으면 또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계속 통과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많이 끼면 잘안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힘들게 들어왔죠. 자, 이렇게. 그리고 끝이 이렇게 구부러지면, 자, 이렇게 끝이 구부러지면 끝을 이렇게 잘라내시고 다시 연결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이렇게 눌러도 지금은 잘안 찌그러지죠. 자, 지금 이게 여기서 나왔으니까, 자, 이쪽으로 또 들어가네요. 이렇게 넣어주고 또, 자, 잘안 들어가면 또 옆으로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계속 연결을 이렇게 통과를 해주시면 단단하게 볼이 완성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는 본드칠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요. 잘안 들어가면 끝을 잘라내시고. 나왔고요. 지금 이쪽도 이렇게 잘라서 잘안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을 해서 이렇게 단단하고 예쁜 크리스탈 볼을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는 조금 더 통과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 통과를 했더니, 길이가 이렇게 끝이 구부러지면, 이렇게 구부러지면 자르고 또 사용하고 자르고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길이가 짧아졌어요. 자, 이렇게 여러 번 통과를 하면서 길이가 이렇게 짧아졌습니다. 더 이상 잘 들어가지 않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자르고요. 여기 낚싯줄도 그냥 묶지 않고 이렇게 잘라주시고, 한번 이렇게 만져주시면 이렇게 예쁜 볼이 완성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볼로 목걸이도 만들 수 있고, 또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귀걸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즈별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완성된 사이즈도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컬러 비즈볼로 다양하게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색깔별로 요거는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렇게 이제 요거를 색깔이 같으니까 조금 헷갈리실까봐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자, 처음에 다섯 개를 연결해서 그 하나를 교차를 해주시고요. 그 교차된 부분에서 이렇게 세 개를 넣고 또 하나를 교차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링에 다섯 개씩 이렇게 다섯 개씩 이렇게 별 모양이 이렇게 고리 모양이 되면서 다섯 개씩 계속 다섯 개씩 연결되면서 이렇게 39가 완성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영상 보시면서 예쁘게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